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S-300을 격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한 남성이 러시아 장갑차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운전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크티르카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루비진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파괴한 영상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의 참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지속적으로 교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전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친러 반군 입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공중에서 찍힌 마리우폴 시내의 모습입니다. 도시가 폭격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격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리우폴로 향하던 구호물품 호송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호송대원 15명과 운전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적십자 측도 마리우폴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 제810 해군 보병여단의 여단장인 알렉세이 샤로프가 마리우폴에서 전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략주요 요충지인 헤르손 공항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맥심기관총을 장착한 트럭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맥심기관총은 1886년에 만들어진 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크렘린 궁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투력이 9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 군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국회 외통위가 추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쯤에 화상 연설 추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여론 등으로 인해 바뀐 모습입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G20에서 배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간첩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45명을 추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